네, 안녕하세요. IT 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라이젠 CPU AMD 거 수리해 볼 건데요. 세트로 들어왔어요. 이게 다 CPU거든요. 이게 아마 업체겠죠? 업체 측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CPU들이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켓의 핀이 조금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실수하면 이제 소켓 핀이 또 파손되죠. 근데 AMD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PGA 방식이라 하거든요. 이게 CPU의 핀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방식이 PGA고, LGA 방식이 이제 인텔이 적용하고 있는 게 LGA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립하실 때, 물론 뭐 못복귀가, 배송 과정에 못복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쿨러, 뭐 서멀 페스트 도포하신다고 이제 쿨러 제거하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착하실 때는 크게 실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장착 실수로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장착 하시다가 문제가 되면 이제 소켓까지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무엇보다 뭐 조립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이제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대충 이제 인터넷 보고 대충 이 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비싼 뭐 이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제 어쨌든 부품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는 조금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이게 일단 세 개고요. 여기도 CPU입니다. 다음 빼볼게요. 라이젠 5 3500X고요. 얘도 라이젠 5 3500X예요. 얘도 3500X입니다. 다 3500X 같은데요? 3500X만 모으신 분인가? 네, 얘도 3500X예요. 네, 여기도 3500X. 여기는 라이젠 5 3600입니다. 3600. 1600. 여기도 3600. 여기는 3500X. 자, 우선, 이렇게 한참에 수리를 진행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보통 이제 많이 보내시면 한두개 정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업체 측에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8개가 접수됐는데, 잘안 보이시죠? 잘안 보일 텐데, 지금 상태가 심각한 놈들은, 네, 많이 좀 심각합니다. 네. 한개더 있었으면 딱 맞는데 세 개씩 MG 두 개씩 이렇게 모아야 돼요. 상태가 조금 뭐 경미한 놈도 있고요. 좀 많이 좀 심각한 놈들도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고 뭐 수리하는 거야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쭉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우선 일단 해밍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태를. 자, 우선 최고 심각한 놈들부터. 그냥 육안으로 봐도 좀 심각한 놈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완전히 아예 다 누워버렸어요. 지금 누운 쪽이 보면 완전히 다 붙어버렸죠. 이거는 최대한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쪽이 대부분 크랙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대한 교정은 해보겠지만 크랙이 발생되면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핀 접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한쪽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다 그렇네요. 자, 지금 보기에는 얘가 지금 최고 심각하게 보이고요. 3600입니다. 예, 3600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게 얘인데, 얘도 뭐 교정해갖고 거의 다, 핀을 교체해야 될 핀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이쪽 방향. 얘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얘는 이쪽 부분들은 그냥 다 교정으로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아마 크랙이 발생될 겁니다. 크랙이 발생될 거고, 아마 접합해야 될 핀들이 다수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얘도 3500, 얘는 3500X입니다. 얘는 좀 심각하게 보였는데, 교체해야 될 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교정해야 될 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얘는 3500X. 자, 얘 둘이는 아마 교정하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너무 좀 심각하게 꺾였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다 못복귀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못복귀가 돼도 이렇게는 잘안 되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꺾인 분들은, 꺾인 부분들은 교정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이게 3500. 얘는 거의 양호한데, 얘는 지금 벌써 여기에 크랙이 가 있죠. 살짝 밀어보면 밑에 바닥 쪽이 지금 벌써 금이 가 있잖아요. 핀 뿌리에 금이 가 있는 상태. 얘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살짝 교정해서 붙여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교정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사리 크릭 하면 제거를 하고 접합해 주는 게더 나아요. 얘도 여기 모서리에 조금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어디 얘는 충격을 준것 같아요. 어디 떨어뜨리고 충격을 심하게 주면 안쪽에 회로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교정을 하고 나서도 기타 기능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얘도 지금 밑에 벌써 부러져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거는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밑에 크랙이 많이 가 있어. 이렇게 꺾인 핀들이 가장 수리하기가, 교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꺾이면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위쪽 부분만, 올라오면서 위쪽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탁 꺾인 거 있죠? 눌려지면서. 밑에 거의 크랙이 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다 크랙 가 있잖아요. 이게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다 접합을 다시 해야 되고요. 부메랑처럼 그런 거는 이제 이 반대쪽을 받쳐주면서 교정하지 않으면 핀이 제대로 교정 후에도 접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자로 이거 다잘 펴줘야 되거든요. 얘는 전체적인 핀들이 조금 틀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이쪽도 누워 있고 이게 이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도가 영상상으로는 잘안 나올 거예요. 근데 빛 반사가 딱 이제 정확한 핀들과 이제 틀어진 핀들을 딱 보이거든요. 얘는 좀 전체 핀이 다 그래요. 좀 심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모아놓고 하려니까 걱정이 잘 되네요. 일이 또 너무 많네. 이거 자꾸 제가 봤을 때는 한 3시간, 4시간, 한 3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얘만 자꾸 하면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또 촬영을 하다가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막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100% 다살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장시간 다 완료했습니다. 어차피 뭐 새것 같은 중고처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고, 네, 8개 하나만 더 있었으면 딱 이렇게 조가 맞을 텐데. 조난 맞죠? 일단 테스트 소켓에 장착되는 거 이런 거다 테스트를 다 마쳤거든요. 네, 뭐 교정이나 이런 접합 이런 거다잘 됐어요. 잘 됐고, 이제 테스트 PC를 메인보드에 하나 세팅을 해서 CPU를 이제 교체해 가면서 테스트를 쭉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테스트 환경은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미리. 그리고 메모리 지금 4기가 2개, 8기가 2개 이렇게 해 놨고요. 풀뱅크 이제 CPU만 교체하면서 테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꼽아서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350X, 그 다음에 메모리 풀뱅크, 인식이 다 됐고요. 350X가 기본 발열이 좀 높네요. 펌웨어 상에서도. 거의 뭐 52도, 50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거든요. 아, 실내 온도가 25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의 수온 온도가 27도예요. 사무실 온도가 좀 높은 편인데, 우선 인식은 다 됐어요. 얘 일단 윈도우를 부팅을 시켜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는 이렇게 물고 왔고요. 멤버들 정보, 메모리 듀얼챔 구성 다 됐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 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쭉 돌려봤습니다. 돌려봤고 이제까지 거의 온도는 80도 가까이 찍었네요. 물론 이게 순행이긴 한데 3열 라디를 달아서 순행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고정을 딱 시키지 않아서 온도가 조금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뭐 아이들씨는 거의 뭐 40도, 50도 왔다 갔다 하죠. 80도, 최고 80도까지 찍었고요. 클럭 정보는 이렇습니다. 토탈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해놨고 이제 전체 제가 이거를 다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지금 한 것도 거의 1시간 가량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뭐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쿨러를 클립을 통해서 다 고정하면 좋은데, 이게 수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장착했다 했다 하기가, 분리했다 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제 귀찮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바이오스 화면 아닌데도 온도가 거의 뭐 50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50도, 55도 막 이렇게 찍거든요. 지금 실내 온도가 26도고요. 그다음에 수통의 물 온도와 라디 표면 온도가 지금 27도, 28도 정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다 인식이 다 됐고요. 뭐 앞에 CPU나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CPU들이. 발열이 좀 높은 CPU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평균. 자, 얘도 마찬가지 윈도우를 진입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결과치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계속 찍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편집하는 양도 많아져서
자, 테스트를 다 마쳤고요.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CPU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는 둘다 3050X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접합은 없고요. 핀 교정만 애고요. 하나는 이제 핀 접합이 1개 정도 이루어진 CPU거든요. 근데 이제 한 놈은 메모리 인식이 안 됩니다. 듀얼 채널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램뱅크가 4개짜리는 앞쪽 두 개만 싱글로 별도로 두개 슬롯이 인식이 되고요. 뒤쪽은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램뱅크가 두 개짜리는 앞쪽 하나밖에 인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핀하고 이런 거다 대조를 다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 안에 CPU 내부에 램 컨트롤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핀하고는 100%다 확인했는데, 뭐 이런 이렇게 뭐 자연불량 생긴 거는 저도 도움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 얘는 이제 접합이 한개 됐는데, 접합 핀맵을 확인하니까 이제 VCC 전환 라인이에요. 근데 뭐 굳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개뭐 접합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보기가 흉해서 접합을 해드렸거든요. 얘는 메모리하고 인식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윈도우를 설치한다거나 윈도우 부팅 과정 중에 자꾸 리부팅이 돼버리고 어떤 뭐 특정 연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윈도우가 뭐 다른 놈들은 다 정상으로 다 테스트를 다 했고요. 에이징 테스트는 다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윈도우 부팅할 때 오류가 계속 생기거든요. 켜볼게요. 그러니까 뭐 핀이 접종이 불량이 생겨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대조를 100%다 했기 때문에 결론은 CPU 자체의 결함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핀맵도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전압도 뭐 전류도 정상으로 다 들어가지고요. CPU 정보, 그다음에 뭐 온도, 발열도 다른 CPU랑 다 거의 동일합니다. 뭐 차이가 나봤자 한 1, 2도 정도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실내 온도도 이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균 감안하더라도 거의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전류를 CMOS 바이오스 환경에서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메모리도 다 인식이 다 돼요. 근데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도중에 이제 뭐 다운된다든지, 또는 이제 블루스크린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핀을, 혹시나 이제 접점이 안 좋은 핀이 있는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살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핀이 틀어져서 접점 문제로 해서 그런 불량이 아니라 CPU가 자연 불량 같습니다. 자연 불량 같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핀을 교정을 하고 나서 수리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리부팅이 되버려요. 네, 리부팅 되버리죠.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부팅이 되려 하다가도 이제 블루 스크린이 떠버리는 거지. 이렇게 부팅되고 이제 윈도우 복구가 또 뜨고요. 또 부팅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윈도우 설치 도중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설치 도중에도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얘는 듀얼 채널 구성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상이었고요. 에이징 테스트까지 다 되는데 메모리를 두 개를 못 씁니다. 듀얼 채널 구성이 안 되고 네 개짜리는 네 개를 다못 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두 개밖에는 인식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핀은 얘는 이제 핀 얘가 핀이 하나 접합된 거네요. 쟤는 핀 접합은 없었고 교정만 한 거고요. 얘가 이제 VCC 전압 라인 핀이 하나 접합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다 교정이고요. 핀 접점이나 교정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는 이제 메모리 라인 쪽이 보통 이 1번 핀 기준으로 해서요. 요렇게 위쪽으로 상단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듀얼 채널 구성하는 메모리 쪽이 전체 다 확인했어요. 근데 핀 쪽은 아닙니다. 핀 쪽은 아니고 자체 램 컨트롤러가 불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키면 부팅이 안 되겠죠? 자, 메모리를 지금 다 꼽아놓은 상태예요. 전을 넣으면 이렇게 메모리 인식 오류가 뜹니다. 비프음을 내면서. 자, 맨 뒤에 하나를 뽑아도 비프음이 납니다. 비프음이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싱글 채널로 해서 4기가 8기가가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채널 구성이 안 되는 거죠. 키면 앞쪽에 두 개만 꼽혔어요. CPU 쪽. 이쪽, 뒤쪽 라인 쪽은, 다 확인했는데, 핀 쪽은 결함이 아니에요. 부팅이 되죠? 네. CPU 정보 다 물고 오고요. 얘도 온도는 뭐 51도, 52도, 50도에서 거의 55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바이오스 엔딩에서는. A1, A2가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싱글 채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부팅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에이징 테스트도 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량 나는 경우가 저희도 이제 새 제품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뚝 열어서 조립했을 때도 이제 이런 CPU가 있었어요. 정상으로 다 이루어지죠. 이렇게 부팅되고 나면 이상 없습니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단 듀얼 인식만 안 된다고 보시면 이게 8기가 하나, 4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제가 테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풀로드 시키면 이제 CPU 노드도 잘 올라가요. 그렇죠? 요 정도 싱글 채널만 잡히고요. 이렇게만 인식이 되고 이두 개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 CPU를 온라인 중고 뭐 장터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조금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이제 CPU를 처음에 사서 자연 불량이 있거나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면 CPU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 번 뺐다 꼽았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떨어뜨리거나 핀이 파손되거나 하면 조금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보증센터에서는 보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CPU가 불량이잖아요. 불량인 상태에서 보증 처리도 안 되면 온라인상에 교묘하게 이제 핀이 정상이었는데 핀이 이제 이게 파손이 돼서 수리해 가서 실행 쓰세요 하고 이제 단가를 좀 많이 싸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좀안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뭐 누군가가 구매해서 제 업체로 뭐 문의를 한다든지 또는 타 업체 쪽 문의를 해서 수리를 하겠죠. 수리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고 거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핀 수리 하시는 거 보고 막 중고로 막 사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이전에 정상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중고를 구매하실 때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 중고를 팔기 전에 뭐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서 뭐 판매를 하면 되겠죠. 수리를 했다는 이력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핀만 교정해서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8개가 접수됐는데 2개가 지금 자연 불량입니다. 자연 불량인 CPU가 2개가 발생했고요. 요거는 저도 손을 못 댑니다. 뭐 코를 열어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6개는 다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쓰면 되고 이제 뭐 접합이 많았거나 이제 핀이 굉장히 심하게 틀어진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접합이 없는 핀, 없었던 핀 이제 교정만 했던 핀이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해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연산 오류가 계속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VCC 라인 한개 접합한 핀이 이렇게 메모리가 듀얼 싱글 채널만 구성이 됩니다. 램컨 쪽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의뢰하신 분한테 제가 다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수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